안녕하세요. 유프리입니다. 오늘은 한국 코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시황이 어떻게 되는지, 비트코인이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한번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 코인 기본 분석 한번 해보시고, 전체 코인 순위, 자, 1등에서 10등까지 한번 보시죠. 1등은 비트코인이고, 2등은 이더리움, 3위는 XRP, 4위는 테더, 5위는 부트코인 캐시, 6위가 라이트코인, 7위가 이오스, 8위가 바이낸스 코인, 9위가 비트코인 사토시 비자, 10위가 스텔라. 별로 변동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위권 순위 한번 보실까요? 아니, 11위부터 20위까지. 11위는 테조스고, 12위는 에이다, 13위는 트론. 트론이 많이 떨어졌죠. 11위에서 13위까지. 그 다음에 14위는 모네로, 15위는 네오, 16위는 압톰, 17위는 링크, 18위는 후오비 토큰, 19위는 네오, 20위는 아이오타. 뭐 변함없이 20개 코인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나간 다음에 두 번째는 차익 재정 거래 한번 볼까요? 지금 현재 상황이 비트코인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당 환율이 1191원이에요. 많이 올라갔죠? 1180원이었는데. USDT당 달러가 1.001원 이고요. 이 업비트, 빗썸, 코인온, 코빗, 바이낸스, 비트렉스, 폴로니엑스, 비트파이넥스, 히피티시, 후오비 글로벌. 여기가 이 거래소가 있는 위치들이거든요. 네, 보시면 알고. 그다음 USDT에 Y가 적혀 있는 것은 거래소에서 달러를 사용하지 않고 테더를 사용하는 거래소들 명시한 겁니다. 예. 자, 가격대는 870만 원 정도에서 890만 원 정도. 그래서 한국 거래소하고 해외 거래소 간의 차익거래가 얼마인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낸스 기준으로 하면 한국 거래소 4개, 4대 천왕 거래소 한 1.5% 정도, 예, 싸게 살수 있습니다. 비트렉스 기준으로는 우리 한국 코인들이 1.6, 1.5% 정도 더 싸게 살수 있습니다. 즉, 한국에서 1.6% 정도, 1.5% 정도 더 싸게 구입을 할수 있다는 거죠. 폴로니엑스도 마찬가지로 한 1.4 정도. 비트파이넥스 기준으로도 2% 정도 더 싸게 살수 있네요. 비트파이넥스에 비교하면 2% 정도 좀 싸게 살수 있습니다. 히피트시 기준으로는 1.5 정도, 1.4 정도. 후오비 기준으로는 1.4, 이 정도? 예. 이 정도 가지고 차익거래 하기는 좀 그렇죠. 예. 한번 이더 한번 해볼까요, 이더? 이더 17만 4천원, 17만 8천원.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한국이 김치 프리미엄이 없죠? 다. 마찬가지죠. 1.4, 1.8, 뭐, 이 정도? 뭐, 2% 넘는 것도 있고. 이거 보시면, 만약, 업비트에서 사시는 게 가장, 지금 보시면 가장 싸게 살수 있다는 걸알수 있죠. 업비트에서 사시면 해외 거래소 대비 상당히 싸게 살수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맞죠? 이 정도 정도면. 업비트가 한국 거래소 중에서 제일 싸게 이더리움을 살수 있는 거죠. 자, XRP 한번 볼게요. XRP. USDT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는 1.001이었는데, 지금 1.0이죠. 계속 바뀌는 거예요. 예. 지금 가격이 266원? 뭐, 270원? 이 정도고,
해외 거래소보다 한국에서 사는 게더 싸게 살수 있는 거죠. 특이점은 업비트에서 사시는 게 가장 싸게 살수 있는 겁니다. 지금 업비트에서 사시는 게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싸게 살수 있는 방법이에요. 예. 보시면 알죠? 업비트가 제일 싸다는 거. 딱 보니까 그렇네요. 예. 그 다음에 한번 라이트코인 한번 해볼까요? LT. 라이트코인이 뭐였더라? 잠시만요. 빠져나가서 아까 또 까먹었어요. 라이트코인의 심볼이 뭔지. 라이트코인 LTC. 아, 이걸 까먹었어요. 자, 3번. 차익거래 LTC. 해서 라이트코인도 이제 처음 보는 건데 한번 보죠. 53,000원. 많이 떨어졌다. 53,000원. 라이트코인은 업비트가 제일 싼건 아니고 코빗이 제일 싸죠. 코빗이. 라이트코인을 사시려면 코빗에서 사시는 게 지금 현재로는 아니다. 코빗이 아니라 이건 중국 난방이네. 1.4. 아니, 코빗 맞지? 코빗. 코빗이 제일 싸게 살수 있는 거죠. 코빗에서. 그래서 라이트코인 사실 분들은 코빗에서 사시는 게 가장 싸게 살수 있는 지금 현재는 그렇네요. 딱 보면 규칙이 딱 있네. 코인마다 어느 거래소가 싸게 살수 있는지가 나오니까 좋네요. 이것도 이제 이 정도로 하고, 자, 시가총액 거래 금액 한번 보시죠. 자, 순위별 시가총액 거래 금액, 이걸 통해서 뭘알수 있느냐면 1등부터 15등까지 볼게요. 이걸 알수 있는 거죠. 여기 비트코인이 1등인데 좀 떨어졌죠. 근데 이게 1D가 완대예요. 그러니까 하루 떨어진 거죠. 1% 정도 떨어진 건데 일주일로 봤을 때는 한 2.69%가 상승한 거죠. 여기 이더리움인데 이더리움도 오늘은 떨어졌지만 뭐 일주일 기준으로 하면 많이 올라간 거죠. 예. XRP도 마찬가지예요. 예. 오늘 떨어졌지만 일주일로 보면 3.33%가 상승한 거죠. USDT가 좀 떨어진 거고, 떨어지고 있는 거고, 비트코인 캐시가 떨어지고 있는 거죠. 예, 지금. 라이트코인이, 예, 이건 뭐, 떨어지고 있는 거고, 지속적으로. 지금 다 떨어지고 있네요. 15개로 하니까, 아, 너무 촘촘하게 들어오네요. 너무 촘촘하게. 보기가 너무 힘드네. 이렇게 보니까. 한 10개 정도로 해야 될것 같은데. 아, 이런 문제점이 있네요. 너무 촘촘하게 나오니까 가격을 보는 게 쉽지가 않네. 보시면 지금도 USDT가 가장 거래량이 많은 거죠. 지금 1000억 원인데 1000억, 조, 10조, 100조, 160조 정도. 비트코인이 160조 정도 되는 거죠. 예, 160조 정도. 161조, 1조 정도 되는 거고. 뭐 그렇게 재밌는 게 없어요. 예, 재밌는 게 별로 없네요. 자, 급등별 시가총액 한번 볼까요? 이게 재밌을 수도 있어요. 1등에서 300등 중에서 지금 거래량이 가장 많이 오르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보죠. 보면 그러니까 시가총액 대비 거래량이 거래 금액이, 오늘 하루 동안 거래 금액이 가장 많은 것들을 이렇게 어센딩, 디센딩 한 거예요. 그래서 XMX가 가장 지금 사람들이 많이 활발하게 사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SNT, 그 다음에 USDT. 100억, 1000억, 조, 20조 정도 되고, 이 순위가 가장 활발하게 지금 거래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다 하더라도 이건 떨어지고 있는 거죠. 가격들이 거래는 많이 되고 있는데 사람들이 가격이 하락한 추세라는 거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거래가 활발한다 하더라도 상승되고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죠. BEAM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옆에 있는 게 시총 순위거든요. 118위 뭐 이런 거, 92 이런 거
기업들 있는 거죠. 그래서 XMX가 이걸 한번 알아보죠. 이게 1등으로 이게 거래량이 많으니까 한번 XMX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한번 재미 삼아서. 자, 코인 상세 분석. 그래서 코인 분석 XMX 분석해 보는 거죠. 잣거래에서도 거래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비교하고 가격을 가져오는 데가 메이저 업체 거래소인데 거기에서 거래되지는 않는 토큰이에요. 거기선 거래되지 않고 잣거래에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알아보면 되는 거죠. 코인마켓에서 알아보면 되는 거죠. 자, 코인 XMX 한번 보시죠. 상장된 거래소가 어디가 있는지 알아보고 싶은 거죠. 엑스맥스 보시죠. 어디서 거래되고 있는지. 마켓페어 호흡이 글로벌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호흡이에서 안 나오는 거지. 엑스맥스. 아, 비트코인. 아, 그래서 지금 메이저 제가 지금 걸고 있는 데가 호흡이 글로벌인데 중요한 게 이게 안 나왔던 이유는 저는 US 달러로 찍는데 얘들은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 이렇게 되니까 아 제가 이게 안 나왔던 거고 다른 메이저 업체는 없어요. 아 그래서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눈에 띄게 재밌는 게 없네요. 오늘 공매도 공매수에 대해서 알아보죠. 얼만큼 사람들이 공매도 공매수를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거죠. 공매도 공매수를 가장 많이 하는 곳이 비트파이넥스, 비트맥스, 바이낸스인데 우선 제가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놓은 곳이 비트파이넥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시간 되는 대로 비트맥스하고 바이낸스 이거 다 만들 거거든요. 근데 우선은 제가 직장인이고 시간이 별로 없어서 만들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비트파이넥스 하나만 가지고 여기서는 어떻게 공매도 공매수가 들어가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0번 비트코인에 대해서 알아보죠. 자, 차트가 나왔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게 롱이거든요. 롱이라는 것은 롱 그러니까 계속 홀딩하겠다는 거고 숏은 팔겠다는 거잖아요. 홀딩하겠다는 사람이 팔겠다는 사람보다 훨씬 많죠. 보시면 알겠지만. 네. 그다음에 이 밑에 건 같은 의미예요. 공급량 대비 얼만큼 롱과 숏에 들어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800만 개 정도가 지금 공급돼서 거래소에서 유통되고 있는데 그 1800만 개 중에서 0.21% 정도의 비트코인이 롱에 지금 걸려 있다는 거고 0.035% 정도가 숏에 걸려 있다는 거죠. 롱이 압도적으로 많죠. 비트파이넥스는. 그렇다고 해서 비트맥스하고 바이낸스가 비트파이넥스처럼 롱이 맞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걸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근데 지금 그걸 아직 다 만들지 못해서 제가 확인을 못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세 개를 다 만들다 보면 실제적으로 이제 그 숏과 롱에 그 참여하고 있는 비율을 확실하게 알수 있는 거죠. 세개다그세 개에 대한 정보를 다 알고 있으면 이제 그 정보까지도 알고 싶은 게제 바람인데 쉽지는 않죠.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나오죠. 85대 14 정도로 롱이 많아요. 오른다는 거죠. 비트코인은. 아, 뭐 그런 말이고 비트코인 했으니까 한번 이도도 한번 해보죠.
이대 시총은 뭐 16빌리온이고 이 정도가 롱? 롱이 우세하죠. 다 보시면 알겠지만 다 롱이 우세해요. 비율은 뭐냐면 87대 12. 이것도 롱이 우세하고 XRP 한번 해보죠. 뭐 비트파이낸스는 롱이 우세요. 항상 계속 우세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그냥 롱이 우세해. 투자를 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롱이 우세하고 라이트코인까지 한번 해보죠. 5번, 0번, LTC까지. 라이트코인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궁금할 때가 많아요. 마찬가지네요. 뭐다 롱이 우세하네. 비트파이낸스는. 자, 오늘 그 다음 구글 트렌드 이것도 봐야지. 7번 비트코인.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얼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알아보는 거죠. 떨어지고 있죠? 이게 비트코인 가격이에요. 가격? 이렇게 가격이 떨어졌고, 가격이 떨어질 때하고 가격이 급등할 때 사람들의 관심은 늘어나는 거죠. 만약에 떨어질 때 여기도 관심이 아주 늘어났죠? 그러다가 다시 사그라들기 시작한 거죠. 예. 사람들이 얼마나 비트코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지 알아보는 거고, 재미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해보죠. 7번. 오랜만에 이오스 한번 해볼까요? 이오스? 이오스 같은 경우는, 하여튼, 이때 엄청나게 사람들 관심이 많이 생겼어요. 얘는 뭐, 급락할 때도 관심 별로 없었는데, 이때 이오스가 왜 이렇게 관심을 가졌는지 참 궁금하네요. 이때 어떤 기사들이 있었는지 한번 찾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아직 그런 기능을 만들지 못해서. 근데 지금 이오스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라이트코인 한번 보죠. 라이트코인. 라이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어떻게 되는지. 가격이 높아질 때는 이렇게 관심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관심이 뭐 그냥 없어졌네요. 예, 별로 사람들의 관심에서 많이 멀어진 것 같아요. 예, 라이트코인은 언젠가 또 관심이 또 생기겠죠. 예. 그 다음에 맴풀 한번 보시죠. 메모리. 비트코인 쪽에서 얼만큼 거래량이 밀려 있는지, 거래된 게 얼만큼 비트코인 장부에 기입이 안 되고 있는지 알아보는 거죠. 이것도 한번 보는 것도 재밌어요. 이걸 보면 아, 비트코인이 사람들이 많이 거래하고 있구나, 아니면 거래 별로 하지 않고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거든요. 이게 나왔네요. 맴풀. 이게 이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사람들이 사고팔고를 엄청나게 많이 해서 장부에 기입을 해야 되는데 장부에 기입하지 못해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기입하지 못한 수가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트랜잭션이.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낮아졌죠. 지금 뭐 원활하게 처리하고 있어요. 이때 급락할 때, 여기서 급락할 때,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할 때 얼마나 사람들이 사고 팔고 많이 팔았는지 알수 있죠. 이렇게 사람이 시급한 거죠. 이렇게 막 떨어지니까 처음에 이렇게 떨어질 때는 별로 사람들이 반응을 안 하다가 올라가다가 그때 한번 다시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엄청 반응이, 거래량이 늘어났잖아요. 거래량이 늘어났던 거 뭐냐면 샀던지 팔던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게 확 늘어났던 거야. 이게 이때. 근데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진정을 한 거죠. 진정을. 이때 엄청나게 사람들이 흔들린 거죠. 이때. 왜또 흔들렸는지 모르겠는데 멘탈이 많이 붕괴된 것 같아요. 이 시점에서. 그게 엄청나게 높아진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안정감을 찾고 있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국코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인 기본 분석 들어가고 1번 한국코인 순위 보시죠. 엔진코인이 다시 1등으로 올라왔네요. 아이콘하고 엔진코인은 왔다 갔다 1등, 2등 하고 있어요, 지금.
3위는 팬텀, 4위는 메디블로 똑같고, 그 다음에 5위가 TTC. 오늘 할게 TTC거든요. TTC는 이름이 TTC고 심볼도 TTC예요. 그 다음에 코인마켓캡 랭킹이 291, 300등 안에 간신히 들었죠. 지금 현재 가격이 4원, 4원 정도 되는 거죠. 4원 TTC 아니다, 아니다. 4원이 아니라 32원 TTC 32원. 그리고 총 발행량이 10억 개. 그 다음에 지금 발행된 양이 3억 7천 개. 그 다음에 총 발행된 게, 지금까지 발행된 게 8억 3천 개. 그리고 그 중에 한 4억 5천 개, 4억 7천 개 정도가 홀딩되어 있고,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은 3억 8천 개 정도 쯤이다 라고 해석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예. TTC 32원 15개까지 발행할 수 있죠. 지금 현재 순위는 291등. 자, 상세 분석 한번 들어가 보시죠. 2번 TTC 코인 분석. TTC 네임 TTC, 심볼 TTC, 카테고리 코인. 이건 이제 뭐 이더리움이나 뭐 이런 데 기생하지 않고 자기만의 메인넷을 가지고 있어요. 자, 크래프트 웹사이트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TTC 한글로 딱 나오잖아요. 이게 한글이면 이렇게 한글로 딱 나와줘야죠. 한국 코인이면. 아,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TTC 대중화를 위한 블록체인 솔루션, 그리고 지속 가능한 토큰 이코노미 모델, 백서 읽기 이따 읽고, 주요 기능 멀티티어 BFT 디포즈. 아, 또 DFT가 또 뭔지 설명을 드려야 되죠.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이게 속도하고 연관되어 있거든요. 다 이런 게 다 그건데, 자, 한번 읽어볼게요. 멀티티어 BFT 디포즈. 자, BFT는 이거죠. 비잔틴 장군 문제를 해결한 디포즈. 간접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가 아니라 대리인 같은 거, 국회의원 같은 것, 사람들이 모든 걸 결정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몇 개의 노드들이 장부에 기입하는 것들을 다 결정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만 속도가 빨라지니까. 예. 그리고 마스터 슬레이브 네트워크, 확장성, 보안과 탈중앙화를 개선시킨 자산과 데이터 트랜잭션의 분리. 이 부분, 자, TTC 개발 도구, 개발자와 유저 모두를 위한 접근성과 기능성이 검증된 독립적인 개발 도구들. 아직 TTC가 뭔지 감이 안 잡히죠. 근데 한번 읽어 계속 갈게요. 아, 토큰 이코노미. TTC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레이어2 토큰은 플랫폼상의 여러 서비스의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TTC 에코시스템은 더 많은 활력과 사용자를 얻게 된다.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확장성, 보안, 그리고 간편함을 갖춘 솔루션. 확장성, BFT 디포즈 컨센서스와 마스터 슬레이브 네트워크가 메인넷의 확장성을 보장한다. 웹 친화성, 다양한 웹들이 UX의 변화 없이 블록체인의 장점을 적용할 수 있다. 간편한 연동, 다양한 SDK와 사용자 도구가 그 어떤 서비스의 연동도 간편화한다. 아직도 뭔지 모르겠어요. 대표적으로 되어 TTC를 더욱 나은 블록체인 솔루션으로 만드세요. 매력적인 보상, 블록을 생성하고 많은 보상을 받으세요. TTC 콘센서스 운영, TTC 콘센서스의 개선점을 제안하고 투표에 붙여 더욱 개선된 콘센서스를 만드세요. 자, 커뮤니티 대표,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TTC에 반영하여 더욱 건강한 블록체인을 만드세요. 아직도 얘가 뭔지 모르겠어요. TTC 커넥트, TTC 에코시스템을 위한 모바일 월렛 앱으로 TTC 커넥트를 이용하여 DM 전동, 대표적 투표, 자산 전송, 결제 등을 손쉽게 할 수 있다.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이 앱을 통해서 결제도 한다는 거죠. 결제까지. 뭘 통해서? TTC 토큰을 통해서 결제도 하겠다는 거죠. 자,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 슬레이브 네트워크의 적용 및 테스팅. 에이콘 프로토콜, TTC 블록체인에 기반한
소셜 네트워킹 프로토콜 정신 론칭, 티그리스 프로토콜, TTC 블록체인에 기반한 탈중화 금융 프로토콜 정신 론칭. 자, 이 정도 되면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백서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손에 안 잡히고 있어요. 이게 뭔지. 대충 감은 잡았어요. 어떤 건지는. 대중화를 위한 블록체인 솔루션. 그리고 지속 가능한 토큰 이코노미 모델. 뭐냐면 블록체인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블록체인 솔루션이 어떤 거예요? 이런 거잖아요. 이더리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더리움 위에 대비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이더리움이 장부에 쓰는 어떤 기술적인 것들을 다 제공하잖아요. 그래서 이더리움에 기생하는 애들은 제가 직접 뭐 이더리움을 개발하지 않아도 이더리움에서 이미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용할 수 있잖아요. 이 백그라운드를 제공하잖아요. 그것처럼 TTC도 백그라운드를 제공하는 것 같아요. 이더리움 같은 백그라운드. 장부에 기입하는 기술이라든가, 그리고 확장성 같은 거, 결제하기 위한 확장성을 넓힌다든가,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는 백그라운드 기술을 제공하는 회사 같아요, TTC가. 주의사항은 우리가 읽을 필요는 없죠. 우리는, 사용자니까, 악의적인 사용자가 아니잖아요. TTC 블록체인 플랫폼 이하, TTC 플랫폼은 향상된 성능, 확장성, 보안성을 제공하는 완전한 블록체인 솔루션이다. 맞죠? 솔루션이에요. 네? 결제 솔루션, 뭐 이런 것처럼 어떤 거냐면 이더리움처럼 백그라운드의 모든 기술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서버를 구성하고 서버의 블록체인을 서버에 우리가 그 내용들을 장부에 기입하고 그 다음에 속도를 빠르게 하고 이런 것들, 합의 알고리즘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제공해주는 그냥 백그라운드 제공하는 업체, 블록체인 백그라운드를 제공하는 업체, 그런 사업을 하겠다는 거죠. TTC는 현재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의 문제점을 해결, 그 중에서도 특히 대량의 트랜잭션과 다양한 사용 사례들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량의 트랜잭션, 속도를 빠르게 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빨리 할 것이냐. 그래서 디포즈를 하겠다. 간접민주주의를 하겠다.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투표하는 게 아니라 투표할 수 있는 사람 몇 개만 딱 선정하고 그 사람들이 모든 걸 다 결정하도록 만들겠다. 그렇게 해야지만 속도가 빨라지니까. 왜 네이버와 다음 시스템이 빨라요? 결제 시스템이? 왜 카카오페이가 결제를 하면 3초 이내 모든 결제가 이루어져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그건 카카오가 모든 책임을 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카카오는 사용자가 어떤 결제를 할 때 그것들은 카카오에서 자기 마음대로 다 알아서 다 기입을 해줘요. 대신에 문제가 생기면 카카오에서 책임을 지어주는 거죠. 근데 블록체인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블록체인은 퍼블릭 체인이에요. 누구든지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누구든지. 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비트코인처럼 아니면 이더리움처럼 모든 사람이 합의가 필요하다 보니까 속도가 너무 느려지는 거예요. 1초에 최소한 한 몇십만 개의 트랜잭션을 처리해야 되는데 뭐 10분의 7개? 10분의 10개? 트랜잭션? 10분의 뭐 한 200개 정도의 트랜잭션? 이거밖에 처리하지 못하니까 실용성이 없어지고 어떤 일을 못하는 거야. 네. 이제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는 회사라는 거죠. 최적화된 컨센서스 메커니즘. 이게 그거거든요. 합의 알고리즘. 멀티 티어. 그냥 비잔틴 장애 허용. 2인 지분 증명. 참 힘들어 힘들어. BFT. 디포즈. 이게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죠. 디포즈. BFT. 합의 알고리즘. 그냥 쉽게 설명할게요. 자, POW, 비트코인이죠. 채굴 방식. 10분 안에 장부에 그 기입할 수 있는 게 10분에 한 개씩만 기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속도가 빨라질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10분에 한 장씩만 만들어야 되거든. 그게 규칙이거든. 그러니까 절대 빨라질 수 없어요.
포즈 어떤 거예요? 직접 민주주의. 얘는 10분이란 시간 제약선을 두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10분이 걸리든 1분이 걸리든 10초 걸리든 현재 이더리움 노드들의 51%의 합의가 있어야지만 장부에 기입할 수 있어요. 그게 빠르면 10분 안에도 블록체인에 기입할 수 있는 거고 합의가 늦어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10분이 지나도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비트코인보다 빠르다는 거죠. 예. 합의하는데 1분? 뭐 몇십 초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죠. 아니 느리다는 거죠. 이건 징검 다니니까 그냥 지나가고 지금 현재 이더리움이 POW 플러스 POS 이거 같이 이제 공존을 한다는 건데 이건 보지 않아도 되고 그 다음 디포즈가 간접 민주주의 이오스 같은 거 21개의 노드가 모든 걸 결정하는 거야. 블록체인에 어떤 거래들이 생겼을 때 그 블록체인에 쓸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21개 그 중에서 51%가 투표를 하면 그냥 그게 기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보다는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요즘의 속도 때문에 모든 블록체인들은 디포즈 방식을 써요. 디포즈 방식을 이제 디포즈 방식을 쓰는데 그게 이제 운영되는 형태가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가 달라지는데 BFT, 비잔틴 이거요. 어? 비잔틴 펄트 실패 허용률 이런 건데 비잔틴 장애 허용이에요. 이게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래서 BFT 하면 여기 보면 BFT가 있고 B가 있고 하여튼 여기 B가 들어가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비잔틴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자, 비잔틴 장이 허용하면 무조건 리더 노드가 있고 검증 노드가 있어요. 리더 노드는 말씀드렸지만 그 EOS처럼 간접 민주주의예요. 21개 아니면 10개 이렇게 뭔가 리더할 수 있는 노드 10개를 딱 지정해 놓고 그 10개가 모든 걸 다 결정하는 거예요. 어떤 거요? 블록 생성 및 전파. 블록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블록체인에서는 최고의 권한이잖아요. 그걸 만들 수 있는 권한을 몇 개의 노드한테 권한을 주는 거죠. 블록 생성하고 전파. 그 다음에 블록 생성 시 특정 노드의 트랜잭션을 거부. 비잔틴이 어떤 거냐면 비잔틴 장군 문제가 어떤 거냐면 블록체인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51%가 투표를 하면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야. 뭐 그 모든 것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 이미 거래가 끝났는데 51%가 합의를 하면 그 이미 끝난 거래도 무효화시킬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비잔틴 장군 문제가 어떤 거냐면 지금 노드들 중에서 아주 악질적인 생각,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노드들이 있는데 이 노드들이 있을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이 노드들을 노드들에 대항할 것이냐. 이게 비잔틴 장군의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비잔틴 장의 허용 보면 블록 생성 시 리더 노드들이 딱 봤을 때 저 노드는 내가 봤을 때 정상적인 노드가 아니야. 해킹할 것 같아. 이런 노드를 발견하면 그냥 그 노드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 그냥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든다는 말은 조금 그런 거고 이상한 행동을 한다든가 이상한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 한 노드는 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리더 노드도 악의적인 사용자가 될 수 있으므로 하나의 블록이 생성되면 그 리더들을 또 바꿔줘요. 이렇게 이게 좀 괜찮은 방법이잖아요. 이게 비잔틴 장의 허용이에요. 아시겠죠? 디포즈하고 이거하고 틀린 점 뭐예요? 디포즈는 21개를 딱 뽑아요. 맞죠? 그럼 그 21개의 노드들이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블록 생성하는 거예요. 근데 비잔틴 장의 허용은 뭐예요? 악의적인 노드가 있을 때 이 노드를 어떻게 제거시킬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디포즈처럼 리더 노드를 몇 개 뽑아요. 하지만 이 리더 노드도 믿지 못한다는 거지. 그래서 블록 생성을 하나 하면 이 리더들을 바꿔버려요. 또 다른 리더들로. 그렇게 함으로써 시스템이 악의적인 노드들 때문에 더럽혀지는 것을 막아주는 이런 작업. 이게 비잔틴 장애 허용이거든요. 예. 보면 알겠지만 BFT도 DBFT 뭐 이렇게
뭐 PBFT 뭐 이런 거 많이 있어요. NFT 뭐 루프 장이 허용. 근데 그 유사하다는 거 이것만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높은 트랜잭션 속도를 보장한다. 마스터 슬레이브 네트워크 조합은 우수한 보안성과 확장성을 제공한다. 자, TTC하고 이건 제가 봤을 때 어떤 거냐면 전번에 봤을 때 우리 이거 봤잖아요. 애니코인은 게임이고 아이콘이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나네. 아이콘. 팬텀이 얘도 아까 TTC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팬텀도 팬텀 한번 볼게요. FTM 팬텀 얘도 비슷한 것 같아. 성격이 한글로 좀 바꿀게요. 여기도 합이 나오죠. 팬텀하고 TTC가 지금 제공하는 서비스가 그 유사해요. 보면 팬텀하고 TTC가 분산 네트워크에 대한 최첨단의 빠르고 안전한 합의 들어가죠. 합의 콘센서스 이런 것이라면 이더럼과 같이 어떤 그런 걸그 블록체인에 대한 기본 백그라운드 기술들을 제공하는 회사, 그런 기술을 제공하는 회사죠. 그래서 자기의 기술을 일반 회사나 이런 데 팔아먹는 거죠. 그래서 일반 회사가 어떤 블록체인에 관련된 사업을 하고 싶을 때뭐 TTC나 팬덤 같은 회사에서 자기의 솔루션을 제공해서 이 위에서 당신들이 만들고 싶은 덱을 올리면 됩니다 해서, 그렇지만 우리가 만든 것들은 속도가 빠르고 그러니까 1초에 몇 개의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고 그다음에 보안성은 어떻고 이런 백그라운드 기술들을 그냥 패키지로 판매하는 회사들이죠. 어떤 기업들한테 판매하는 그런 목적이니까 팬텀하고 TTC는 아주 유사한 서비스예요. 지금 분산 원장 나오죠? 분산 원장을 위한 가장 강력한 기반을 제공한다. TTC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팬텀과 TTC는 유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분산 원장 기술. 자, 그러면 항상 할 때마다 사람은 요점 정리를 잘 해놔야 돼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좋은 거죠. 분산 옷장 기술. 팬텀. TTC. 딱두 개. 이렇게 하는 거죠. 오케이. 했고, 이제 팬텀하고 비슷하다 하면 되죠. 우리가 근데 팬텀과 TTC의 기술이 같은 점하고 차이점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네. 그것까지 할 필요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오늘은 TTC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 거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파고 들어갈게요. 네. 오늘 TTC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뭐 이거, 여기서 그냥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말고 그냥 끝냅시다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끝까지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버벅버벅 거리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좀 이해를 해주세요. 계속 프로만 하다 보니까 말을 별로 안 하는 체질이에요. TTC 코인은 자산 전송과 스마트 컨트랙트의 사용, 리소스 구매 및 기타 여러 기능을 가능하게 한다. 법령 지갑인 TTC 커넥터는 유저와 TTC 사이의 간격을 좁혀준다. 유저들은 TTC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TTC 코인을 다른 토큰들과 교환할 수 있다. 스왑하는 것도 스왑하는 거. 이건 뭐 거래소에서 하는 것들이죠. TTC 플랫폼을 기반에 둔 독립 결제 솔루션은 TTC 페이를 활용해 결제를 진행할 수 있다. 아, TTC는 페이도 제공하고, 그 다음에 블록체인 원장 기술, 백그라운드 기술도 제공하고, ACN은
TTC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토큰으로 탈중앙화된 인센티브 기반 소셜 네트워킹 프로토콜인 에이콘 프로토콜에서 사용된다. 에이콘 프로토콜은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화된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통해 개별 유저들에게 소셜 네트워크의 가치를 환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에이콘 보상 엔진은 소셜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에 기여한 유저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콘텐츠 공유 플랫폼, 온라인 포럼 및 소셜 커머스 등을 포함하여 모든 유형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에이콘 얼라이언스에 가입할 수 있다. SNS까지. 자, 인프라스트럭처, 콘센서스, 합의 알고리즘 이렇게 됐다. 마스터 슬레이브 네트워크. 이것도 속도하고 확장성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확장성 같은 것들. 그 다음에 TTC는 결제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 알겠죠? 예. 분산 원장 기술, 백그라운드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위에 결제도 할수 있다. 그리고 다른 토큰들과 스왑할 수 있다. 이런 기능들. 토큰 경제. 에이콘 프로토콜. 그래서 에이콘 프로토콜이 또 따로 있네요. 얘는 뭐냐면 소셜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프로토콜. 총네 가지네요. 보면 블록체인 원장 기술, 백그라운드 기술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결제할 수 있는 결제 솔루션. 그래서 다른 코인들과 스왑할 수 있다는 거, 바꿀 수 있다는 거. 이거 하고 그다음에 에이콘 프로토콜. 이게 이제 소셜 네트워크 이거 하는 거네요. 그 다음 광고까지 하는 거고, 보상 같은 것은 뭐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우리가 지금 봐야 될게 이거네요. 그래서 이건 그냥 볼 필요 없어요. 마스터 슬레이브 네트워크 12페이지, 얘가 정확하게 어떤 개념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12페이지. 티티시 플랫폼에는 하나의 마스터 네트워크와 여러 개의 슬레이브 네트워크가 있다. 마스터 네트워크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보안이 요구되는 자산 전송을 주로 담당한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에 담당 기록하는 애는 마스터 네트워크에서 하고, 슬레이브 네트워크는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기록하는 것을 담당한다. 이건 알아. 이런 형태를 우리는 알고 있죠. 이런 형태가 어떤 형태냐면, 샤딩 같은 것들. 뭐, 샤딩하고 같진 않지만, 이렇게 블록을 여러 개로 막 쪼개는 거죠. 이렇게. 하나의 블록체인, 이런 것들을 여러 개 쪼개서, 분산해서 동시에 처리하는 작업들. 이런 것들도 그렇고, 이런 것도 있고, 특별하게 생각나는 게 없네요. 네. 넘어갈게요. 슬레이브 네트워크는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했고, 마스터 네트워크와 슬레이브 네트워크의 분리체계는 TTC 플랫폼의 성능과 보안, 그리고 탈중앙성을 눈에 띄게 향상시킨다. 가스 메커니즘. 아, 이건 이더리움 같잖아요. TTC 플랫폼을 비정상적인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이 가스를 쓰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트랜잭션을 발생시킬 때, 뭔가 거래를 할 때, 공짜로 해줘버리면, 해커들이 어떻게 해요? 공짜니까, 트랜잭션을 수백 기가, 수백 테라, 이렇게 한꺼번에 그냥 날릴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트랜잭션을 네트워크에 날릴 때, 돈을 받으면, 수백 기가를 날리고 싶어도 그걸 날릴 수 못해요. 왜냐하면 수백 기가를 날리려면 엄청난 돈을 지불해야 돼요. 그러니까 해커들이 마음대로
그런 장난을 못 친다는 거죠. 그래서 가스요금 이런 것들은 그런 용도로 쓰는데, 중요한 건 우리 같은 합법적인 사용자들도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꽤 부담되거든요. 이 돈이. 마스터 네트워크에서 이루어지는 각각의 자산 전송에서 필수적이다. 사용자가 더 많은 가스 요금을 지불할수록 그 트랜잭션의 속도는 빨라진다. 헐. 가스 요금은 대표와 투표자들에게 지급되는 컨센서스 마이닝 보상의 일부가 된다. 슬레이브 네트워크의 경우 자원을 생성하고자 하는 DApp 개발자는 미리 가스 요금을 지불하게 된다. 이오스 개념이죠. 예. 이오스. DApp을 사용할 때그 DApp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가스 금액을 지불하는 게 아니라 그 DApp을 만든 개발자가 가스를 미리 지불하는 거. 이건 뭐 이오스하고 이더리움과 이오스의 차이점이죠. 이더리움. 이더리움은 사용자한테 가스비를 받는 거고 이오스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개발자가 가스비를 지급하는 거고.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결과 DApp 이용자들은 가스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오스 같은 형태, TTC. 마스터 네트워크와 슬라이브 네트워크는 평행하게 운영된다. 선출된 대표는 마스터 네트워크와 선출된 대표, 이거 디포즈라 했잖아요. 그러면 대표들을 선출해야 돼요. 네, 무조건. 마스터 네트워크와 슬레이브 네트워크 양쪽에서 동시에 블록을 생성하게 된다. 대표자들은 TTC 플랫폼의 운영에 중요한 모든 네트워크에서 생산성을 높게 유지할 의무가 있다. 어떤 네트워크에서라도 블록 생성에 실패한 대표는 페널티를 받는다. 이해가 안 되네. 대표자는 마스터 및 슬라이브 네트워크에서 모든 블록의 성공적인 생산에 대해서만 완전한 컨센서스 보장을 받는다. 그렇죠. 장부에 기입한 사람들만 보상받는 거죠. 만약 대표자가 마스터 네트워크에서 블록 생성에 실패하면 컨센서스 보상을 받지 못한다. 당연하죠. 일을 안 했으니까 돈을 못 받는 거지. 만약 대표자가 마스터 네트워크에서 블록을 생성했는데 슬레이브 네트워크에서 블록을 생성하지 못하면 컨센서스 보상은 감소한다. 감소하는 보상의 비율은 생성되지 않는 블록의 양에 비례하며 감소 개수는 노후 분포에 따른다. 이런 것들은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아직도 마스터 네트워크하고 슬라이브 네트워크가 왜 있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 무슨 말이냐면 다른 것들은 있잖아요. 어떤 식이냐면 아까도 봤지만 합의 알고리즘을 봤지만 비잔틴 장애 허용 같은 경우에는 리드 노드는 블록을 만들고 검증 노드는 리더 노드가 만든 이 블록들을 검증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마스터 네트워크에서 블록을 생성해. 리더 노드하고 같은 거죠. 근데 슬레이브 네트워크에서도 또 블록을 생성해야 된대. 그러면 마스터에도 블록을 생성해야 되고 슬레이브도 생성해야 되고 그럼 두 곳에 다 생성을 해야 돼. 세 개면 세 곳에 다. 네 개면 네 곳에 다 대표자가 다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그럼 속도가 늦어지는 게 아닌가? 하나만 해도 늦는데, 슬래브 네트워크까지 내가 블록을 생성해야 된다면 늦는 게 아닌가? 이거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아직까지. 단 하나의 놓친 블록이라도 감소 개수에 따라 상대적으로 큰 손실을 야기한다는 명백하다. 추가적으로 대표자들은 정해진 시간 동안 페널티로 블록 생성 확률이 줄어들게 된다. 또한 낮은 블록 생산성은 투표자들의 신뢰에 영향을 준다. 그럼 영향을 주지. 근데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마스터 네트워크하고 슬레이브 네트워크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마스터 네트워크에 하는 일, 슬레이브 네트워크에 하는 일이 다를 것 같은데. 보면 블록 생성을
마스터 네트워크도 해야 되고 슬라이브 네트워크에서도 해야 된대요. 이걸 이해를 못 하겠어 나는. 근데 설명이 이걸로 끝나. 그래서 생성하지 못하면 어떤 페널티를 주겠다. 이 설명이 이렇게 길어. 근데 난 아직도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어. 그리고 결제 솔루션은 넘어가. 넘어가 보죠 한번. TTC페이는 TTC코인을 편리하게 전달할 수 있는 독립적인 결제 솔루션이다. TTC코인을 위해서 만든 결제 솔루션이에요. TTC페이 소프트웨어를 결합하여 누구라도 간단히 TTC페이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겠죠. 사용하고 싶다면. 중요한 건 이걸 사용하고 싶은 사람이 많아야지 사용하는 거지. TTC페이는 상거래 서비스의 통합성과 편리성을 제공한다. 제품 설명과 같은 관련 정보는 지불이 이루어지는 동안 전달된다. TTC 코인 지불은 QR코드를 스캔함으로써 간편하게 이루어지는 편리한 사용자 사용 환경을 제공한다. 코인 지불을 하려면 QR코드를 스캔하면 된대. 개발자들은 또한 TTC 코인을 DApp로 지불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이것은 가치 사실과 사실을 구축하고 더 많은 사용자들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된다. 클레이턴을 있는데 클레이턴에 이런 기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클레이턴을 사용자는 쓰지 않을까요? TTC보다는. TTC페이는 TTC코인의 잠재적인 사용 용도를 증가시킵니다. 점점 더 많은 사용자들이 TTC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받아들일수록 TTC 에코시스템은 확장됩니다. 이건 영업을 해야죠. 어? TTC에서 영업을 해서 자기의 영역을 네트워크를 키우는 거지. 제3자가 뭐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해라. TTC 커넥트. 사용자는 TTC 커넥트에서 자산을 저장하고 관리한다. 그럼 뭐 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데서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싱글 사인온 기능을 사용하면 TTC 에코시스템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연결할 수 있다. 어떤 서비스? 여러 DApp 간 보상 동기화, 다른 사용자 또는 거래소 자산 이전.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대표자에게 투표하는 과정을 통해 거버넌스 참여는 마찬가지고 TTC 코인을 활용한 결제 진행. 결제를 어떤 걸 진행한다는 거지? 뭐 내가 이마트 가서 뭐 그걸 통해서 뭐 결제한다는 건가? 그러니까 TTC가 만들어 놓은 그 생태계에서만 활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토큰 이코노미. TTC 플랫폼의 네이티브 토큰인 TTC 코인은 TTC 에코시스템에서 보편적인 통화의 역할을 하며 TTC 에코시스템 뭐냐면 TTC가 만든 자신들의 그 생태계였거든요. 근데 그 생태계는 우리가 만들어 주는 게 아니고 키워 나가야 돼요. 그게 없는데 그 TTC 에코시스템이 없는데 이건 그냥 없는데 이건 필요 없는 것들이죠. 예. 아 제가 이렇게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읽으면 읽을수록 아, 좋은 말은 나오진 않네요, 진짜. 스마트 컨트랙트 설치, 이용 및 슬레이브 네트워크를 위한 가스의 구매와 같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가스 구매. 예를 든 게 계속 가스 구매. 왜 가스를 구매해야 되는데? 쓸 게 있어야지 가스를 구매하는 거고 TTC를 써서 내가 뭔가 할 수 있으면 가스를 구매를 하겠죠. 없는데 왜 내가 가스를 구매를 하냐고. 총 10억개 ERC20 표준을 준수하는 ERC20이면 이더리움이거든요, 무조건. 표준을 준수하는 TTC 임시 토큰이 초기에 토큰 세일, 생태계 구축, TTC 재단 운영, 컨센서스 마이닝, 팀 구성원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뭐 기타 등등 해서 읽을 필요 없고 토큰 판매 읽을 필요 없고 그럼 TTC 플랫폼에서 토큰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블록체인 세계에서 탈중앙화된 서비스에 대한 인센티브는 흔히 토큰 보상의 형태를 취한다.
이건 있지 않을게. 왜냐면, 잘 되는 집안이 내가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거하고, 아직 뭐, 사업도 없고, 뭐, 사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데에서 인센티브 얘기하면, 저는 뭐, 얘기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뭐, 줄 돈이 있어야지 주는 거지, 인센티브도. 제가 이거 까는 게 아니라, 읽으면 읽을수록 의문이 좀 들어서 그러는 거야. 이거 한번 읽어봐야 돼. 이것도 아주 중요한 프로토콜이거든요, TTC에서는. 이거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에이콘 프로토콜은 TTC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소셜 네트워크 프로토콜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TTC 플랫폼이 있어요. 그럼 얘가 하는 게 뭐냐면, 하비 알고리즘을 통해서 원장에 기입하는 거죠. 트랜잭션들을 기입하고, 그 다음에 보안 같은 것들을, 백그라운드 같은 기술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고, 그 위에 에이콘 프로토콜이 올라가서 얘는 어떤 걸 하는 거냐면 DAB예요. SNS 같은 DAB 동작하는 거죠. 카카오톡 이런 것들 아시겠죠? 그래서 TTC는 백그라운드, 그러니까 블록체인 백그라운드 기술도 제공하고, 그 다음에 네트워킹 프로토콜도 제공하는, 두 개의 프로토콜을 제공하는 기술을 제공하고 있는 거죠. TST20 토큰인 ACN을 통해, ACN이란 토큰이 있나? 한번 찾아보죠. ACN이 따로 있나? 한번 봐야 되겠는데. 커먼 분석, ACN. 아, ACN도 있구나. 아닌데, AC?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ACN이. 네트워크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는 사용자에게 한번 봐야 되겠네, AC. 코인마켓. 없죠, AC. 없어요, AC. 에이시에는 다양한 유형의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로 구성된 조직인 에이콘 얼라이언스의 회원인 디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용자에게 분배된다. 글을 많이 쓴다든가 뭐 이런 사람들한테 주겠다는 거죠, 에이시안 코인을. 또한 에이시에는 에이콘 얼라이언스 디앱들과 에이콘 광고 네트워크를 통한 광고의 디지털 자산 역할을 한다. 잘 되면 괜찮은 아이디어 같은데.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서비스를 할수 있다. 이는 소셜 네트워크가 블록체인 기술이 대중으로부터 널리 수용될 수 있게 해주는 굉장히 가능성 있는 방법을 대표하는 것이다. 각 사용자는 소셜 네트워크에서 하나의 노드로서 가능하다. 유저들의 상호작용 빈도와 확률이 증가할수록 노드의 밀도가 증가한다. 평균적인 사용자들의 경우 실생활에서 탈중앙화된 소셜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것과 중앙화된 소셜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없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사용하는 상황들을 상상해보자. 당신은 아침에 일어나 기르는 고양이 두 마리가 함께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휴대폰을 꺼내 고양이의 비디오를 촬영하고 당신의 소셜 공유 플랫폼과 최근에 가입한 비디오 공유 플랫폼이 업로드한다. 갑자기 당신의 비디오는 플랫폼 유저들에게 관심을 받게 된다. 사용자, 생활 공유 플랫폼, 비디오 공유 플랫폼,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 뭐, 이걸 하고 싶다는 것은 그거네요. 뭐, 유튜브를 하고 싶다는 거네. 유튜브도 하고 싶고, 생활 공유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페이스북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잖아요. 하면 좋지. 근데 기존에 다 있는데. 그걸 어떻게 이기고. 보상? 보상은 지금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잘 되는 집 안에서 보상을 해주면 말이 맞는 거죠. 예,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열심히 노력해야 될것 같아요. 크래프트. 없네요. TTC. 여기에 TTC 그룹?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아닌 것 같고, 위키피디아 한번 가볼까요? 아, 제가 잘못했어요. 이건데, 크래프트, 팬텀, 이건 팬텀이고, TTC 이거였는데. TTC 있나? 잠시만요. 이게 TTC가 맞는지를 확인해 봐야 될것 같아요. 아닌 것 같죠? 아니에요. 이건 아니고, 위키피디아, TTC. 없고, 자, 그럼 해시넷에 TTC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거죠. 예, 있네요. TTC. 여기가 요약이 잘돼 있기 때문에 읽으면 좀 재밌거든요. TTC. 블록체인 기반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플랫폼을 위한 암호화폐이다. 창시자는 정현우 대표이사이다. TTC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다양한 기업에 사용자들이 만든 다양한 콘텐츠와 동영상을 올리고 기여자에게 보상을 지급한다. TTC 플랫폼 기반의 DApp으로 중국의 타타 UFO, 얼라이브, 기타에코 등이 있다. TTC는 2018년 ICO를 끝내서 백서 1.0 버전을 완성하였다. TTC 프로토콜은 멀티레벨 비잔틴 장애 허용 및 위임 지분 증명 합의 모델을 사용한다. TTC에 투자한 기업으로는 한국의 해시드 여긴데 네오플라이 등이 있다. TTC의 시가총액은 2018년 10월 기준으로 2,250만 247억 맞나? 티티씨가 맞나? 247억? 티티씨. 시가총액 198위의 암호화폐이다. 198위? 191인데 옛날에 써줬구나 이거. 네. 지금 TTC가 한번 얼마인지 한번 시총이 얼마인지 알아볼게요. TTC가 291위 맞죠? 291위 해볼게요. 291위 4번 291위 291위 보시죠. 티티씨 291이 이게 억이거든요. 124억 정도, 124억 정도 보시면 알겠지만 거래량 없죠. 거의 티티씨 124억 거래량, 하루 거래 대금이 1억도 1억 3천 정도, 1억 3천 정도 지금 이 정도예요. 이 정도. 네. 지금 일주일 동안 14%가 빠져, 14%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죠. 예, 제가 봤을 때는. TTC 블록체인 플랫폼은 향상 등 성능, 확장성, 보안성을 제공하는 완전한 블록체인 솔루션이다. TTC는 현재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 그 중에서도 특히 대량의 트랜잭션과 다양한 사용 사례들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적화된 합의 알고리즘인 진짜 비잔틴 장애 허용 위임 지분 증명
은 높은 트랜잭션 속도를 보장한다. 마스터 슬레이브 네트워크 조합은 우수한 보안성과 확장성을 제공한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설명도 안 되어 있고 이해도 안 되고. 예. TTC 코인은 자산 전송과 스마트 계약의 사용, 리소스 구매 및 기타 여러 기능을 가능하게 한다. 범용 지갑인 TTC 커넥트는 유저와 TTC 사이의 간격을 좁혀준다. 유저들은 TTC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TTC 코인을 다른 토큰들과 교환할 수 있다. TTC 플랫폼에 기반을 둔 독립 결제 솔루션인 TTC 페이를 활용해 결제를 진행할 수 있다. 좋은 말은 많아요. 결제, 뭐, 교환. 왜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교환할 게 있어야지 교환을 하고, 인지도가 있어야지 교환을 하죠. 예. 에이코는 TTC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토큰으로 탈중앙화된 인센티브 기반 소셜 네트워킹 프로토콜인 에이콘 프로토콜에서 사용된다. 에이콘 프로토콜은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화된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통해 개별 유저들에게 소셜 네트워크의 가치를 환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글 써주면 ACN 토큰 주고, 뭐 이런 거죠. 좋아요 눌러주면 ACN 토큰 주고, 이런 거죠. 한번 보죠. 한 번만 더. TTC 플랫폼에는 하나의 마스터 네트워크와 여러 개의 슬레이브 네트워크가 있다. 마스터 네트워크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보안이 요구되는 자산 전송을 주로 담당한다. 슬레이브 네트워크는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기록하는 것이 주로 담당한다. 마스터 네트워크와 슬레이브 네트워크의 분리체계는 TTC 플랫폼의 성능과 보안, 그리고 탈중앙성을 눈에 띄게 향상시킨다. 가스 메커니즘은 TTC 플랫폼을 비정상적인 공격으로부터, 그러니까 설명이, 이해를 못하겠어. 그래서 마스터 네트워크와 슬레이브 네트워크는 평행하게 운영된다. 선출된 대표는 마스터 네트워크와 슬레이브 네트워크 양쪽에서 동시에 블록을 생성하게 된다. 대표자들은 TTC 플랫폼의 운영에 중요한 모든 네트워크에서 생산성을 높게 유지할 의무가 있다. 소스코드, 이 정도 되려면 소스코드가 상당히 좋아야 되거든요. 그 소스코드, 이렇게 기술력이 좋으려면 소스코드를 엄청나게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TTC의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 이게 이제 코드를 얼만큼 많이 건드렸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TTC. 자. 총 191등이에요. 그리고 1년 동안 173위이고. 이 정도로 해요. TTC. 그럼 이제 크립토 미소에서 한번 확인해 보죠. 크립토 미소. TTC. 크립토 미소는 뜨는데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TTC 나오죠? 얘는 205등이에요. 205등. 더 낮죠? 205등 정도고. 6개를 코밋했어요. 6개를 코밋. 보시죠. 4월 14일에 몇 개를, 6개 정도 코밋했어요. 뭘 코밋했는지 볼까요, 한번? 궁금하네, 진짜. 코드. 41 코밋 됐다는 거죠. 뭘 고쳤는지 보고 싶은 거죠. 이런 건 읽을 필요 없는 거고. 업데이트 트렌
translation process. TimeD야. TXT. 소스 코드가 없어. 소스 코드가. 업데이트. 리눅스 빌드. 이게 뭐지? 소스 코드 아니잖아, 이런 것들. 아니, TTC에 대해서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이름도 왜 이렇게 해놨지? VIP? 이게 TTC가 맞는 거야, 이게? TTC. 아, 이게 맞네. 이름이 맞네. 들어가면 이게 들어갈 거고. 이름을 왜 같이 뭐 TTCS는 TTCS 헷갈리게 순간적으로 좀 헷갈렸잖아요. 시풀뿔, 시풀뿔. 시풀뿔로 만들어졌네요. 시풀뿔. 스위프트. 아, 진짜 이해하기 힘드네. 한번 어떤 소식인지 확인해 볼게요. 오늘 정말 그냥 가볍게 보려고 했는데, 무거워지네. 기분이. 계정이 일시 정지되었습니다. 아. 레딧. 한글로 번역해서 한번. 티티씨 걸어서 상장 계획 1년 전 24일 전 티그리시 프로토콜 1개월 전 티티씨 수보다 안전한 티티씨 생태계를 위한 파트너십 1개월 전 티그리스 프로토콜 파트너십 이걸 봐야지 파트너십 누구하고 파트너십을 맺었냐? 한글로 번역해서 한번 읽어보죠. TTCX 수호, 보다 안전한 TTC 생태계를 위한 파트너십. TTC 파운데이션은 TTC 생태계 보안 및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전문 사이버 보안팀인 수호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돈 나가는 거잖아요. TTC 재단은 메인 네트워크 리기가 출시되기 오래전부터 TTC 블록체인과 스마트 계약의 보안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데 주력해왔다. 재단의 사이버 보안팀은 네트워크 상태와 사용자 활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업계에서 가장 엄격한 보안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다. TTC 재단은 양심적인 내부 테스트 프로세스와 함께 타사의 화이트 햇 해커와 긴밀히 협력하여 훨씬 안전하고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9월 재단은 글로벌 화이트 햇 해커 커뮤니티 해킹과 함께 시작된 버그 바운티 프로그램 및 추가 블록체인 솔루션 전수를 통해 공식 출시 전에 리기 및 TTC 커넥트의 보안 취약점을 확인하고 개선했다. 더 높은 목표. 우리는 전문 보안 및 뭐 그렇죠. 뭐 사업 얘기는 없나? 이런 거 말고 스테이킹 일정 뭐 이제 라이브?
최고 경쟁자 브라이언과 티그리스 프로토콜 아마 클레이 이벤트 고페이와의 TTC 파트너 네덜네덜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기로 채팅 텔레그램 TTC 공식 한국 커뮤니티에요? 아 이게 들어가지 못하는구나 Try it now, don't 트위터 저 코인 분석을 했고 이제 빠져나가서 저 시가총액 거래 금액 한번 보시죠 여기서 순위별 291등이죠 아까 봤던 건데 TTC가 아까 몇 등이었지? TTC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TTC 291등 맞는데? 290등으로 바뀌었나? 그 사이에? 280등부터 그 사이에 바뀌었나? TTC? 아 289등 그 사이에 2등 올랐구나 하여튼 7일 동안에 14%가 마이너스 떨어졌으니까 네. 좀 그렇네요. 마이너스 떨어졌고, 네, TTC. 그리고, 구글 트렌드 한번 볼까요? TTC. 있을지 모르겠는데, 트렌드가. 데이터가 없네요. 노 데이터. 오늘은 TTC에 대해서 알아봤거든요. 제가 말 주변이 없고, 이게 두서가 없이 말을 하고, 말을 할 때, 막 말을, 뭐, 이렇게 말도 제대로 못하고 이래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말을 잘하고 싶고, 뭐, 유재석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실제로 말을 하면 언어가 잘 생각나지 않고, 부드럽게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TTC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솔직히 좀 마음이 무겁네요. 예. 오늘 그래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